할 일을 하러 가야죠. 몸을 풀었으니까. 어디 간다는 얘기죠? 파 심으러 갑시다. 몸 푼 사람이 가. 아이 가서 좀 나를, 힘을 좀 써줘야지. 왜 나를 하면은 자 아유. 파를 많이 심어서 파를 많이 먹어야 돼. 갑시다. 파테크. 네. 그거. 파테크 하고 계시는군요. 네. 꽃이 피고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그게 자라. 진짜야? 그렇지. 아. 가물씨 여기 좁다 여보. 아이고. 아, 싶은 걸 빨리 그 옆에다가 그거 놓고 여보. 밥을 제대로 먹어야 뼈 같은 틈에서 지금 뭐야 지금 뭐 이거 하지도 못하고 골골골골골 뭐야 나보고 하라고? 세우세요. 됐어. 김지영 씨가 골다공증이 있으신데도 지금 쪼그리고 앉아서 팔을 심으시잖아요. 골다공증이 있는데 평소 일상생활에서 등이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를 많이 하게 되면 조금씩 미세한 압박골절이 척추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골다공증이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됐다. 자를까? 다 자르자. 이건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오늘 이따 보시면 아시는데 고기에는 파. 고기에는 파. 나의 이제 아점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